만나보도록 하지요. 앤트리 그리고 팀 녹스의 경기가 계속 들어가 버리면 못 잡아요 사실. 맵을 열어버리니까. 네. 네. 아, 지금까지 앤트리 KR은 다른 팀들이 선택하지 않았었던 그런 구도 중에 하나 바로. 네. 시장 쪽 선택 나쁘지 않거든요. 얼렉스. 네. 왜냐면 시장을 먹는다는 거는 맵을 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냐면 저 B를 막기가 힘들거든요. 중앙 시장 먹혀버리면 저 마켓을 먹혀버리면. 예. 자, 이발소 앞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좋게 펼쳐졌었고 바로 스파이크를 설치합니다. 아, 이건 너무 무난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드를 오픈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 미드를 손실이 있더라도 미드를 오픈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중앙시장 먹혀버리면 이거는 다시 리테이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알렉스가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3명까지 잡고 뒤쪽으로 살짝 빠졌고 상대편의 위치를 한번 체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녹스. 아, 이거 좀 힘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아, 갔는데요. 스몰 키 세기죠. 아무리 세이브 라운드라고 해도 미드 쪽을 너무 오픈하는데요. 네. 이게 일반 경쟁전 할 때도 미드 오픈하면 힘들어요. 아무리 잘 쏜 사람 있어도. 노스터가 일단 트레이드 당합니다. 일단 비수에 끊겼고요. 뒤쪽에 다니면 스몰 피스트가 이번에 첫 번째 킬. 스몰 피스트 죽어갖고. 근데 이거는. 자신이 갇힌 거죠? 네. 스스로 가둔 거죠, 스스로. 네. 아하. 네. 가두고 누웠어요? 네네. 한 5초 더 살아겠다고. 예. 한 네. 네. 벌겠다고 이제 가둔 건데. 뭐 좋게 보면 이제 백업을 기다리려고 한 건데 이건 이제 어차피 저축하는 라운드라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깝죠. 저 장벽 400 크레드 아닙니까? 맞아요. 비싸거든요. 예. 장벽이. 아니 게다가 스파이크 설치 이후에 상대편을 또 잡아내는 이런 장면. 아, 이번에 알렉스를 뉘었죠. 플로커? 의도는 오퍼레이터를 뽑아서 하이미드 먹고 상대방 미드 못 나오게 만들고 이런 건데 미드를 애초에 나가질 않으니까. 네. 자, 근데 알렉스가 벤달을 들고 왔어요. 벤달로. 빛쪽에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호우! 아하. 자, 클라우드를 소바는 빠지지 않았고. 네. 자, 스파이크 실 다 봤기 때문에 정찰화살 마주칩니다. 아, 이거 완전 찍혔어요. 완전 찍혔어요. 정찰화살에. 자, 완전 긁혀가지고 잘 봤는데 노스터가 네. 뒤쪽 대기. 아, 이거죠. 오퍼레이터가 뒷라인에서. 맞아, 이게. 정면 승부를 피하면 이렇게 뒷라인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거든요. 네. 자, 일단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녹스에게 인원수를 하나 더 내주고 말았습니다. 스놀리 피스트가 뒤쪽을 한번 바라봤는데, 아이컨택 이후에 이쪽 장면은! 아, 페이지에게 담깁니다. 스놀리 피스트!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위치 알죠? 방에 있는 거 알죠? 방에 있는 거 알아요? 쫓아갑니다! 아하. 와. 이러면 1대1의 상황이 됐군요. 더군다나 화로케이를 잡았어요. B 메인에 있던 화로케이를 잡아내가지고 위치가 브리핑이 됐기 때문에 체력 차량도 없어요. 둘 다 긁혀볼까요? 누구? 둘 다! 아, 베러지! 시간, 근데 시간이 사이트를 잘 틀어맞고 이제 Z가 제일 최대한 백업을 하면서 이제 오멘 스킬과 소바 스킬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오. 아, 이거 약간 어둠의 장막 안에서 예. 어둠의 장막을 너무 믿었나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오멘이 주로 사용하는 스킬이긴 해요. 그래서 네. 저 안에서 쇼티를 들고 있거나 뭐 샷건류를 들고 있으면서 진입하면 빵빵 때려서 이제 재미를 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 지금은 좀 늦었죠 사실 판단하기가. 알렉스 선수가 일부러 들어가는 척하면 소리를 내고 시선을 끌었어요. 아, 좋은 장면이네요. 화로케이가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팀 플레이, 사운드 플레이를 네. 좀 만들면서 생각보다 차이를 좀 만드는데요. 네. 아니, 근데 뭐 물론 상대방은 이제 저축을 하는 라운드니까 2코 라운드니까 네. 그러긴 합니다만 2코 라운드에 저력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도 지금 여진 잘 때렸고요. 오, 이거는 좀 따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리테이크가 아예 힘들죠, 네. 사실. 저거 그냥 뭐 장벽 오, 알렉스! 아, 이제 킬을 올리려고. 예. 네. 밸런트라는 게임이 이제 뭐 어떤 스킬 의존도도 있습니다. 막 결국은 총싸움이잖아요. 그렇지요. 맵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히 짚지 못하면 이거 알죠? 이제 알죠? 다 찍혔어요. 네, 다 찍혔습니다. 노스터가 뒤쪽 빠르게 빠져납니다. 소바도 오퍼라서 이거 버티기가 뒤쪽에서 지금 Z가 그렇죠. 버텨냅니다. 버텨내야 돼요. 이거 더 버텨야 돼요. 4500 크레드! 자, 드론 쇼티! 쇼티! 와, 쇼티도 백업받았어요. 아, 불안하거든요. 오퍼로 들리고 있었던 그 장면이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다시 한번 스파이크 설치. 4대 0 상황. 클라우드. 클라우드의 오퍼가 빛을 발합니다. 뒤쪽에서 이번엔 알렉스. 오, 해체. 한칸 채웠고요. 한칸 채웠고. 머리. 와! 플루커. 결국은 지금 오퍼레이트 2중.
쌍퍼레이터 같은 느낌인데 네. 지금 그 장면으로 방금 전 라운드를 따내면서 1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1대4. 자, 다시 한번 공격 진영 녹슨데요. 오, 알렉스 선수 아, 네, 너무 좋네요. 슬리커 선수가 조금 저 위치가 아주 나이스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예, 화로 케이. 네. 저는 사실 피킹만 하면 피킹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저가 정각이기 때문에. 아, 이거 클라우드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알렉스가. 아,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 장벽을 세운 건데 이렇게 헤븐 쪽을 빨리 올라올 줄 몰랐던 거예요. 얘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거죠. 알렉스 선수의 공격성이 그보다 더 네. 뛰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번 라운드 엔트리 KR이 지게 되면 자금난. 아까 2경기 때 말씀드렸던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다 보면 지금 자금 사이클이 1900크레드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엔트리 KR은. 아, 지금 포인트도 부족한데 일단 시작 자체 전반전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옆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이번 포인트도 어떻게 견제를 좀 어느 정도 해줘야 하이미드를 저렇게 쉽게 못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격의 템포도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옆쪽으로 빠져나오는데 페로시 알렉스의 과감한 움직임은 이번에 읽혔습니다. 페로시에게. 하지만 비수와 오, 크리에이티브. 네, 트레이드가 너무 잘 됐어요. 트레이드 이상이 된 거죠, 지금. 페로시가 백다운. 페로시도 잘 때려줬고 에이쇼 쪽에서 아직 버티고 있고 다시 한번 스파이크 잡았죠. 아, 이게 방금 노스터 선수가 라운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사냥꾼의 분들을 벌써 썼거든요. 좀 아쉬운데요. 아, 네. 자, 페로시가 바로 컵에. 소이탄. 아, 소이탄 준비 중이죠. 네. 지금 아, 여기는 하늘이 막네요. 요즘 장마인데 우리는. 맞아요. 네. 비가 너무 와가지고. 아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 나뭇잎 한 두 개 정도. 네. 반갑다. 네. 맑은 하늘 보니까. 금방 맑아질 거예요. 네. 페이지가. 아, 이거를 루스팀이 확실히 많이 준비를 해왔네요. 확실히 네. 어센트 같은 경우는 오맨을 많이 쓰는 경향이 많은데 네. 이런 전략적인 짜임새 있는 움직임을 위해서 그림스톤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내 땅이구나 생각하고 지금 막 나가요. 단판제 승부에서 이 흐름은 녹색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엔트리 KR의 흐름이 위험한데요. 좀 나오지 않는데요. 바로 K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찔러줍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퍼를 들고 지금 엔트리한 거예요. 이 위치는 어떤가요? 이 위치 어떤가요? 알렉스에게 플로커가 또 높습니다. 네. 아, 이번 라운드도 이미 좀 많이 힘든데요. 이건 오퍼레이터를 안 잃은 것만으로도 감정치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 맞아요. 이거를 돈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없애려고 할 거예요. 아하. 아, 이렇습니다. 살려야죠. 아, 뺏겼고, 저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근데 이것도 끊겼고. 네. 아, 신경을 또 계속 공간적 네. 손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선택, 요원 선택의 장점을 확실히 네.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멘의 장점, 오멘 선택을 하는 거의 소바 장점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차끼리 싸움에서도 지금 일단 트레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알렉스가 또 하나 빼앗아 오면서 지금 4대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녹스. 굉장히 알렉스가 눈에 밟히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원래 저 레이즈가 저렇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 잡더라도 맵을 계속 열어줘야 돼요, 제트나 레이즈가 엔트리 역할 하면서. 근데 잡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잡으면 완전 게임 쉽게 풀리는 거죠. 엔트리 역할 하는 이제 요원들이 선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으면 게임 쉽게 풀리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2선, 3선에 있는 선수들이 잡아주면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워낙 잘 풀리고 있는 거죠, 네. 알렉스 선수. 확실히 제트가 좀 더 A샷 구간에서 미드 쪽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물론 대회랑은 다르겠지만 일반 게임에서는 어센트에서는 잊을만 하면 나와줘야 되거든요. 잊을만 하면 나오고 맞아요. 미드 나와줘야 되는데 건드려줘야 돼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을 긁어줘야 되는데 이제 신경을 못 긁어주고 있습니다. 멍 만들었죠. 네. 아, 이번에는 알렉스는 누웠습니다만 일단 노스터 때문에 한 번 더 막혔습니다. 일단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지금 한 호흡 쉬고 위치 노출되면서 허버케이가 지금 시티 쪽 바라보고 있죠. 위치를 몰라요 지금 노스터. 아, 노스터가 노스터. 아, 이렇게 들어가면 손해가 좀 많았는데요. 허로케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맵에 다른 맵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맞아요. 일단 맵에 따른 선수들, 뭐 팀들끼리의 전반적인 아, 이렇게 아이고 이걸 네, 나와주는 게 맞긴 하지만 너무 늦게 나왔죠. 아, 그리고 아니 저 저게 좀 미드 커넥트 쪽을 네. 빨리 봤을 수도 있고 왜냐면 장막 딱 열리면 보이거든요. 맞네. 에이 숏에서
약간 놓쳤나요? 데미 장식. 데미 장식을 알렉스가 잘 뻔했습니다. 아까워라. 아유. 그런데 페이지와 화로 K 때문에 숫자가 또 맞춰지는 네.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미 장식이 좀 약간 너프 먹어가지고 일곱 칸이잖아요. 군게이지가.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되게 아까워요 저거 날리면.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가 좀 많이 있는 장면. 네. 워낙 샷이 좋아서. 아, 아 이거는 글쎄 녹스 팀의 화로 K 선수를 이렇게 하이미드 하이미드 쪽에서 완전 오픈해 준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비수 선수도 미드 입구에서 계속 견제를 하잖아. 이제 클라우드 선수가 견제를 좀 해주네요. 이제 좀 전 라운드부터. 그러니까 맞습니다. 잡히더라도 A숏에서 계속 견제를 해줘야 공격 템포를 놓치는데 지금 이제서야 이제 선수들이 조금 나오는데 9대 1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전반전에 글쎄요 좀 체크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1대 9 상황인데 한 명은 먼저 끊고 가고 있는 현재 TKR. 알렉스가 다 나왔고요. 네. 자, 청소기. 아, 지금 좋습니다. 네, 피해 망상으로. 피해 망상 좋아요. 저 피해 망상은 어쨌든 저 로봇도 먹으니까 네. 맞습니다. 체크. 카운터 잘 쳐준 거죠, 순간적으로. 엇각으로 서로 준비 중인 노스터. 예측 가능한 위치긴 해요, 사실 서로. 욕심내가 좀 애매한데 이쪽은 들어가면 거의 사지고요. 지금 왜냐면 어쨌든 폭발봇을 버려 결과적으로 버린 게 되어서 뒤 양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이거 폭발 팔구로 그냥 아예 확 들어와서 그냥 맵을 열었으면 저 두 명이 다 미니맵을 찍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지만 페이지는 살렸고 네. 근데 그 사이에 아, 어 좋아요. 순풍으로 일단 빠져나갔고 이번에는 트리케이어의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오 인원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녹습니다. 따더라도 부담이 좀 돼요. 사실 예. 계속 말씀드렸고 이쪽 지역에 재미를 좀 많이 봤는데 한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성광 폭발이랑 그런데 아, 잘 막았죠. 잘 막았죠. 이거 잘못 들어갔죠. 네. 뭐 워낙 석점을 향한 길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이건 반드시 따야죠. 이 정도면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녹스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성광 폭발을 쓴 것까진 좋았는데 사실 저 뭐죠 데미장식 아 궤도일격을 미리 땡겼으면 상대방의 위치가 양쪽에 양각을 예측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냐면 어쨌든 센터에 때렸잖아요 가운데 네. 그럼 양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너무 빨리 잡혔어요. 물론 사이버 때문에 플루커 선수가 잘 사이버 가방인데요. 네. 예. 근데 너무 샷 싸움 위주로 승부하면은 힘듭니다. 아무리 피스톨 라운드여도 게다가 시간을 너무 썼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물론, 네. 물론 뭐 10초 전에만 진입해서 뭐 4초 전에만 설정된다고는 합니다만 교전하는 시간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진 맞았어요. 자 클라우드가 안쪽으로 진입했는데 네. 남은 시간 12초 자 설치 됐습니다. 했고요. 중앙시장은 막아놔서 다행이긴 한데 저건 깨지거든요. 어쨌든 혼자서 막기 어려워서 네, 백업이 돼야 되는데 클라우드 힘들어요. 클라우드가 자 그래도 뒤쪽 플루커. 플루커가 플루커가 올샷 사실 클라우드가 싸울 때 플루커가 같이 싸웠으면 자 노스 왔습니다. 좀 좋았을 텐데 네. 간혹 나오거든요. 아머 사고 이제 팀원이 받쳐줘가지고 네네 네. 돌려 쓰는 경우 자 클라우드의 이 밴다리 자 근데 메인에서 과감하게 나왔는데 막 안 했습니다. 이런 단과 함께 페로시가 잠깐 반발 진입 B사이트로 이동하는 다양한 루트를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엔트리 KR 남은 시간 26초 짠에서 쓰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아 던졌고 간다고 아 이거를 거죠?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 이거 좀 아쉬운 게 저 중앙시장 저 입구를 열고 피해망상을 쓰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또 어쨌든 진입을 했습니다. 네. 자 성광 폭발 너무 잘 들어갔고요. 아 최소 너무 잘 들어갔어요. 나머지 샷들이 너무 잘 들어갔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스파이크 서지가 됐습니다. 아 이거 세이지만 혼자 남은 상황이고요. 그대로 성광 폭발이 너무 빨리 너무 네. 잘 들어갔어. 근데 이게 사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시장 그러면 전반전에 엔트리 케이어처럼 자금의 악순환에 휘마 뭐 릴 수 있어요. 자 이거 계속 알렉스 선수가 에이슛의 오퍼레이터 나오는데 이거를 이걸 전반전에 제가 엔트리 케이어에게 요구했다는. 엔트리 KR 입장에서는 세이지 장벽을 이용해서 오히려 역으로 잡아볼 트레일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았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아 메인 바깥쪽에서 네. 예 결국은 두 명이 잘리면서 16번째 라운드의 흐름이 일단 좋지 못하게 엔트리 KR에게 작용되고 있는데요. 희망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춰줄 필요가 있는 현재의 상황. 하지만 녹스의 선수들의 샷감이 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싸움에서도 지금 녹스가 훨씬 유리하죠 지금. 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영역 비중도 지금 녹스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스 선수가 네.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 자꾸 부동산 얘기는 움찔움찔하게 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땅, 땅 맵. 예, 예, 네. 예. 아 부동산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예, 예, 예. 네. 자 10대 5 상황. 남의 시간 37초입니다. 자 플로커 마이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의 반대편에 슬쩍 한번 체크. 아 이거는 세이브를 네. 하는 것 같네요. 살짝 네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대 5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 네. 보이는데 이거는. 그래서 세이브를 좀 말씀해 네. 주는데요. 네. 아. 세이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도 사실 자금이 여유가 없거든요. 이번 라운드까지 졌을 때. 그럼 다음 라운드 바이가 어려운데 그럼 11대 5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라운드를 그래도 화기를 갖추고 싸우려면 시간을 그냥 세이브하고 무기를 살리는 게 다음 라운드 한번 승부를 보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숏에서 계속 지금 그니까 뭐 그 방금도 A숏에서의 승부 그리고 허러케이 선수가 미드 쪽 중앙시장 뒤쪽 그러니까 시티 쪽에서 바라봐주는 미드 쪽을 바라봐주는 잠가주려고 하는 그 홀딩을 해주는 그림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네. 그걸 전반전에 제가 엔트리 KR에게 요구했던 거고 근데 지금 녹스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살짝 기자소에 머리 들이밀었는데 피해수위의 도개샷! 아 그리고 자힐. 네. 아우 잘 먹었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어 잘 쐈어요. 해장 느낌이었지요. 아 이거는 어, 알레스에게 노스가 누워버립니다. 아 이번 라운드 절망적입니다. 힘들어요. 아 칼날을 날카롭게 꽂아봤었던 네. 클라우드인데. 칼날 폭풍도 네. 결국은 이건 뭐 그냥 꺼낸 거죠. 칼... 네. 그렇죠. 오퍼레이터가 아 두 개입니다. 녹스 네. 쪽에. 근데 뭐 수비 입장에서는 투어포가 나쁘진 않긴 해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히더라도 트레이드가 되더라도 아, 이렇게 하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수비 세이지가 입장에서. 죽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는 부활이 어렵고요. 네. 녹스는 아직 세이지가 남아 있고 이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기분 나쁜데요. 아, 그리고 세이지 궁극기가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를 내밀면 아, 다리 쪽을 슬쩍 한번 건드렸다. 날락스. 아, 근데 되게 잘 클라우드 선수가 어깨만 숄더 피킹을 잘했고. 지금 본인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렉스가 계속 A숏에서 오퍼레이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숄더 피킹을 하는 게 맞아요. 정말 생각하는 선수라면 피킹 매력적이었고 네. 그리고 아, 지금 보색에 총을 쏜 장면을 통해서 대강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봤던 알렉스 클라우드가 보는데 아, 센스 있어요. 네, 센스 있죠 알렉스 폭발팩으로 지금 예. 하진 않고 아 지금 신경전 엄청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뒤돌림 봤습니다. 네. 뒤돌림 봤는데 이번에는 문 부시고 나서 피해 망상 썼죠 지금은. 예. 머리 쪽에서 일단 비수가 화력케이를 살렸는데 크리에이티브 이거 어떻습니까? 뒤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크리에이티브. 아, 확실히 수비 때 너무 좋습니다. 네. 그치? 균열 때려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클라우드 좋아요. 이번에 클라우드 클라우드에게 총을 밀어준 이유가 있었군요. 하지만 알락스가 노스를 잡았고요. 시간 클라우드 4킬째. 네. 자 7초. 이거 할 수 있나요? 아~ 지옥풀! 궤도 일격! 궤도 일격 때문에 뒤쪽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시간이 없지요! 아~ 13대 5로 녹스가 승리합니다! 아, 이거는 좀 팽팽할 거로 예상됐었던 경기였는데 네, 저도요. 네. 어센트가 아니었으면 달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픽적인 부분을 준비했는데 다 사용하지 못